현재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 지난 1월 영치금 250만 원을 추징해서 국고에 귀속을 시켰습니다. 작년 8월에 한명숙 전 총리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됐는데요. 징역 2년의 실형에 추징금 8억 8,300만 원 정도가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. 추징금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납부하신 돈이 없는 상태에서 이번에 영치금 추징이 된 거죠. 국회의원 신분일 때 신고했던 공직자 재산 공개를 보면 한명숙 전 총리가 이제 은행 예금이 2억 원이 넘는 은행 예금이 있었고, 그다음에 전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이 있었고요. 그게 이제 재산 중에서 이제 본인 명의로 신고한 재산들입니다. 이제 검찰이 이 재산에 대해서 이제 추징을 하려고 했는데, 일단 은행 예금은 다 인출된 상태였고요. 그다음에 전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 같은 경우는 한명숙 전 총리 측에서 법원에 이제 소송을 내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. 남편 명의의 재산이라고 소송을 낸 건데요. 유죄 판결이 나오고 추징금을 이제 물게 될것 같으니까 아마 그때 그 명의를 본인 명의에서 남편 명의로 바꾼 것이 확인이 됐고, 검찰 쪽에서는 이게 의도적인 좀 재산 빼돌리기다,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. 한전 총리 측에서 납부 계획이 있었는데, 검찰 쪽에서 마치 납부를 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,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고 있는데, 사실 조금 작년 8월부터 하면 시간이 꽤 지났고,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 같은 경우는 한전 총리 측에서 이제 소송을 통해서 어쨌든 추징을 막은 것인데, 약간 해명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네요.